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쁨으로 가를 모두 위로 가.
입을 부릴 때에 많이 많이 슬퍼하며 시비연합니다. 가족에서 계속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다들려오기로 유도리로 기쁨으로 다들려오기로 유도리로 기쁨으로 다들려오기로 소복받을 오군 대성 동생
말 없겠니 세상 어떡하던 이곳에 하나없이 돌아 하나없이 돌아 하나없이 돌아 세상 어떡하던 이곳에 하나없이 돌아 날 좋게 하신 혹 우리 신앙생활에서 답답한 것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믿음 안에 살면서도 짜증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무엇을 해도 쉬운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만족을 모르겠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써서 여러 가지 쇼핑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는데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럽에서 나고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동은 해도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아야 재미가 있는데 또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기도를 안 할 때나 할 때나 똑같습니다. 말씀이 빛이라면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겁니다. 내 속에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통계조사를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불행히도 계속해서 올해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내게도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왜 자살을 택하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결혼도 해야 되겠고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결국 택한 것은 가장 꿈이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가지를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구세주이며 메시아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단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친구라 하셨고 사랑하시는 자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접하시면서도 만나시면서도 가장 어쩌면 가장 사랑했고 친구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이 나사로가 부자였나요? 아닙니다.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사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베다니는 한센 병자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에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람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삼남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던 이 마리아. 나사로는 병들었고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어쩌면 동생 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 유지하며 약값도 사용하고 겨우 이 마리아가 벌어들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 가정은 우울했습니다. 암울한 환경 속에서 가진 돈 없고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사로는 늘 마음이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마지막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을 마지막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날 밤을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가 있던 곳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보고 싶었던 사람, 대화하고 싶었던 사람, 밤이 새도록 그리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정하게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 나사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 사건의 내용 전체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그 삶이 실족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할까요?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계속해서 만나시는데 불구하고 나사로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인간 예수님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분, 다정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늘 그렇게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정작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빛 되시는 주님이 나사로 지금 바로 앞에 와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안에 빛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누구 안에? 나사로 안에 빛이 없음으로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한없이 어둡기만 합니다. 지금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도 나는 정작 내 마음은 한없이 어둡기만 합니다. 슬픔이기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환경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사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거한다는 말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거한다는 말은 항상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늘 마음이 어둡기만 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한 주간을 지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둡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이것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는 허공치는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귀에 미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오래 했다 짧게 했다 시간을 하나님 두고 보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이 계신 곳은 빛이 있습니다. 빛 대신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어둠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귐이 있고. 왜 교제가 안 됩니까? 왜 대화가 차단됩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빛 가운데 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만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살으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빛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진정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이 뭡니까?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마음이 빛이 있으면 시원해지고 환해지는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분명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도 세상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빛을 받아 나는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누구에게 비추어요? 사람 앞에 비추어.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내가 세상 밖에서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이것만 착한 행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네가 빛이 되어라. 그래서 그것을 어디가 빛이 되냐? 사람 앞에 비춰라.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빛을 비춰줘야 되고 자녀에게 비춰주고 대신 남편은 아내에게 빛을 되어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울한 사람에게 내가 빛을 비춥니다. 저 사람에게 밝은 마음을 줍니다. 사람이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은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쁨을 주며 소망을 주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 걱정거심 염려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면 저 사람 마음을 밝게 해주고 항상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집어넣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착 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면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보고 하실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라. 날마다 불평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너 마음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면 너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말이에요. 긍정적인 믿음. 부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정과 긍정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로마서 4장 11절에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그는 정든 고향에서 75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요사이같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버리면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자는 반드시 강자한테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어디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으로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5세 때에 정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며 기름진 땅이라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기름진 곳이고 그리고 산천 초목이 우거져 있으며 사시사철로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만발한 지상 낙원으로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세계 속에 자신이 던져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기름진 땅. 이것은 공상 속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보는 현실은 전부 사막입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게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범사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지열이 뜨거워서 50대 60까지 달아오르는 발이 될 것 같은 머리바닥 위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환란은 계속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두에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환경이 워낙 힘들게 조일 때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쩌면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이 어디입니까?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막 중에 사막이 어디냐면 저 중동사막입니다. 아주 혹독한 지열이 뜨겁게 달아오는 곳입니다. 불을 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막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뜨거운 사막에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이것이 지상 낙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랑곳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이 사막 이거 받아서 뭘 합니까? 나 이거 받으려고 수만리 길 내 정당 고향 75년 동안 살던 데 다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기름진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린 육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야. 기름진 땅이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성경은 한 가지 강조합니다. 내 자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수천 년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그 땅이 지금 전 지구상에서 겉으로 보이기는 사막이었는데 그 지하에 무궁무진한 석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물덩어리입니다. 보화덩어리입니다. 금보다 더 비싼 석유가 그곳에 무진장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키부츠라는 사막에 농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분명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사막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개척하자 해서 그들이 세웠던 것이 키부츠 운동입니다. 약 지금은 300여 개 사막에 가장 거대한 이 농장들이 세워져 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이 농장들이 사막 한가운데 열사의 사막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풀 심기만 하면 나무 심기만 다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풀 한 풍이 나무 한 그루 붙들고 전부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흐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사시사철 그것은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지상 낙원이 바로 그 키부츠 농장이라고 말합니다.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불리십니다. 수천 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를 사해 바다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광물 자원이 거기 사해 바다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바다 밑에 깔려있는 소금 진흙 건져내었더니 이것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이바다 주변에 화장품 공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고의 가장 각광받는 명품 중에 명품 화장품이 바로 이 사이바다에서 나온 화장품들입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건성무좀이 있다고 합니다. 사이바다에 있는 그 물에 들어가면 일반 염도보다 7배나 더 짭니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건성무좀은 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은 100세가 되었을 때 부인의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00세면 포기해야 됩니다. 부인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을 보면 내 한계를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심정을 내가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지금 바랍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도저히 내 방법,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숨은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고, 의심 안 합니다. 의심치 않고 성경 말씀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약속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믿음보다 더 한 걸음 나가는 게 확신입니다. 그냥 믿었다가 아닙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하나님의 해가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비전이 있습니다. 직장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은 6만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빛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민족의 당신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아브라함 그 복 받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중에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과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죽여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갔다 바치라 할 때 아들 죽이러 가는 이 아브라함 심정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능히란 단어가 아까 아들 주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4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 확신하였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믿음은 얘기 안 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습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생각 자체가 항상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죽이라면 하나님 능히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생각에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믿습니다 하기 전에 내 생각에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항상 잘 될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빛을 가진 사람이야.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그것을 이루어내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어디서 살았냐면 처음에는 가나안 땅,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목축업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자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야곱은 물 한 방울 얻기가 힘든 이 사막 한가운데서 평생을 살다 보니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텐트 같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생활한 그 얘기는 늘 남루한 옷차림에 어쩌면 하루 세수도 할 수 없을 만큼 물이 귀한 이곳에서 1년 내내 가도 목이 한 번 할 수 없는 이러한 곳에서 머리 열풍 몰아칠 때에 이 사람 머리먼지 단뜩 뒤집어 쓰고 그런 어쩌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그 얘기는 초라한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막에 기근이 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이곳에 70명 대가족을 이끌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신세 지려고 왔습니다.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얹혀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이 사람 앞에는 누구든지 머리를 돌 수 없을 만큼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왔을 때에 이 야곱은 그 사람한테 눈에 들어야 합니다. 잘 보여야 합니다. 비위 맞춰야 됩니다. 굽신거려야 합니다. 머리 조아려야 합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댈 만큼 그는 엎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들이 70년 가족을 이끌 내려온 것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놀라운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야곱에게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늘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당당히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노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당당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왕 앞에 섰습니다. 야곱은 노인은 엎드려야 합니다.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땅바닥에 그런 얼굴을 돌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낮아진 자세에서 이 바로를 만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얻어먹으라는 자, 온 자가 주는 자한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10절에도 성경은 창세기 40장 10절에도 또 축복합니다. 두 번을 연거푸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바로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야곱을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조건을 보면 야곱과 바로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야곱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세상 것을 다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당합니다. 나 비록 당신한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한테 있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빛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난 당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감히 축복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환경에 짓눌리고 어렵게 살아가도 절대로 비굴하지 말고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우상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는 문제가 있는 교회 빙산이 일각입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합니다. 기독교만큼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성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했던 그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 학교들 다 세웠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병원 세운 그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현대화의 바람을 가져온 바로 기독교. 오늘 한국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문제 몇 가지 일어나는 이런 교회만 자꾸 찾아보지 말고 엄청난 수많은 교회가 큰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다 지탄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실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건강한 눈으로 그런 분들을 봐야 됩니다. 누가 뭘 하든 내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누가 아무리 부정적인 소리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분은 빛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떤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 감사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빛을 영접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가시는 곳마다 오늘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